안녕하십니까. 자바 오퍼레이터 SDK를 이용하여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 개발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최민석입니다. 이번 내용에서의 목표는 쿠버네티스 컨트롤러 패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자바 스프링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강의를 진행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세팅을 해주셔야 하는데, 자바랑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뭐 이클립스라던가 뭐 인텔리제이 같은 그런 개발 환경을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쿠버네티스 사용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K3S나 마이크로 K8S도 괜찮고, 큐브시티엘 같은 이제 클라이언트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쿠버네티스입니다. 네, 쿠버네티스는 이제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배포, 확장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돕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네,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이제 중간에 중지되는 시간이 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뭐 서버 컨테이너가 다운이 되면 이제 그 새로운 컨테이너를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쿠버네티스는 이러한 문제를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뭐,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자들은 이런 쿠버네티스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들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제를 위해서는 일단 이 쿠버네티스가 동작하는 방법 중 하나인 컨트롤러 패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쿠버네티스에서 컨트롤러는 이제 클러스터에서 이제 뭐 리소스라던가 뭐 이런 오브젝트들의 상태를 관찰을 합니다.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관찰한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생성을 하거나 뭐 변경을 요청을 하는 그런 컨트롤 루프입니다. while 루프가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각 컨트롤러는 이제 우리가 현재 클러스터의 상태를 우리가 뭐 요구하는 뭐 디자이어드한 스테이트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꾸준히 실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뭐이 방법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때 이제 실내 온도 조절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예제를 많이 듭니다. 이제 뭐 설명드리면, 사용자는 이제 온도를 설정을 하고,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의도한 상태를 온도 조절기에 알려주는 겁니다. 뭐 내가 현재 실내 온도를 뭐 24도로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 조절기에다 입력을 해주면, 이제 온도 조절기는 이제 뭐 장비를 켜거나 꺼서 끊임없이 이제 실내 온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작동 과정이 실제 컨트롤러 패턴과 동일합니다. 그럼 이러한 컨트롤러들이 어떤 리소스들을 관리를 하게 되냐면, 이제 디플로이먼트, 레플리카 셋, 뭐 파드 같이 쿠버네티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리소스들이 있고,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또 다양한 컨트롤러들이 존재합니다. 예, 쿠버네티스는 이런 간단한 컨트롤러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컨트롤러 하나하나는 실패할 수 있으니까 이제 쿠버네티스는 이를 좀 허용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이제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입니다. 이제 오퍼레이터가 뭐냐면, 이제 사용자 정의 리소스를 만들고, 이제 그 사용자 정의 리소스에 대한 이제 컨트롤러를 직접 코드로 구현하는 겁니다. 아까 컨트롤러가 이제 돌면서 이제 특정 리소스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디자이어드한 스테이트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리콘사일 루프를 돌게 되는데, 오퍼레이터도 이러한 컨트롤러를 이제 사용자가 정의한 리소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 동작하는 것을 코드로 만드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오퍼레이터 패턴을 만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뭐 대부분의 레퍼런스라던가 이런 예제들은 쿠버네티스라던가 이런 컨테이너 도구들이 보통 고 랭귀지로 많이 친화적이기 때문에 고로 된 예제가 많은데, 사실 루프가 돌면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그 상태에 대해서 쿠버네티스 API로 요청을 보내서 이제 제어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가 될수 있는 모든 랭귀지가 사실 오퍼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 랭귀지와 환경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자바 오퍼레이터 SDK를 이용을 해서 자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스프링 이제 그 환경에서
리에즈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를 직접 만들어 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프로젝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지금처럼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카인드라고 쿠버네티스 인포커라는 걸 이용해서 현재 제 현재 노트북에 도커를 통해서 쿠버네티스가 현재 배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QCTL로 이제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쿠버네티스가 잘 깔려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전체 리소스를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스프링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면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제가 만든 건 이제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기본 프로젝트인 좀 예제 프로젝트인 피클리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배포해주는 오퍼레이터를 만듭니다. 우선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으면 오퍼레이터에 대한 그빈 타입, 빈 컴포넌트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피규레이션이라는 애노테이션을 통해서 클래스를 정의를 해두고 우리가 만들 이 오퍼레이터, 이제 이 SDK를 실행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제 이 오퍼레이터를 빈으로 등록해주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만들 콘사일, 그 로직을 돌릴 이 피클리닉 콘사일러도 빈으로 만들어줍니다. 윈도우 때 생성자로 큐브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 빌더를 했는데 이제 이걸 쓰게 되면 우리가 아까 QCTL 했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쿠버네티스의 API 요청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피클리닉이라는 이 콘사일을 정의하기 전에 우리가 커스텀 리소스를 먼저 정의를 해야 합니다. 자바에서 커스텀 리소스를 정의하는 방법은 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중에서 좀 애노테이션 기반으로 동작하도록 가이드를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스펙이랑 스테이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펙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처음에 이제 의도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한이 피클리닉이라는 CID 커스텀 리소스 디피니션, 커스텀 리소스는 대충 이런 식으로 그 생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된 값을 적으면 되고 이 피클리닉 스테이터스는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이제 업데이트가 생길 때마다 이 리소스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이제 이 스테이터스를 업데이트해주고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로직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펙과 스테이터스를 작성해주면 이제 이렇게 CID를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룹인지 그리고 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뭐 PetClinic이라는 거를 뭐 kubectl 뭐 get 뭐 PetClinic이라고 치면 좀 어려우니까 이제 약자로 PC만 쳐도 되게끔 이렇게 쇼트 네임을 애노테이션으로 정의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리소스라는 클래스를 익스텐 약간 상속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아까 작성을 했던 스펙이라던가 스테이터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뒤에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 리소스가 클러스터 단위의 리소스인지 이건 네임스페이스라고 좀 격리하는 뭐 조직별로 격리가 되는 뭐 이런 단위의 리소스인지를 정의하는 건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웹 서비스를 그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이제 뭐 파드라던가 서비스로 띄워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로 정의를 해줍니다. 이걸 정의를 안 해주면 기본적으로는 클러스터 단위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소스를 다 정의를 했으면 이제 리콘사일 이제 그 로직을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조금 긴데 이 내용도 이제 컨트롤러 컨피규레이션이라는 애노테이션에 달고 이 리콘사일러가 어떤 커스텀 리소스를 이제 감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리콘사일러로 우리는 PetClinic이라는 커스텀 리소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PetClinic을 받아주고 그다음 이제 이벤트 소스 이니셜라이저라고 우리는 리콘사일러가 돌면서 결국에는 PetClinic이라는 서비스를 배포를 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가 배포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파드가 된다는 건데 이 파드에 대한 변화를 감지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뭐 디플로이먼트를 뭐 만들거나 뭐 레플리카 시스템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파드를 직접 생성하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델리터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리소스가 제거되었을 때도 우리가 이제 뭐 PetClinic이 뭐 PetClinic 파드 두 개를 띄웠을 때 PetClinic이라는 CID 커스텀 리소스가 제거가 되면 이 파드도 제거가 돼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이벤트를 받아오기 위해서 적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오버라이드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부가적인 것들은 사실 별게 없으니까 그냥 네, 직접 실행해 보시고 코드를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보는 게더 빠를 겁니다. 우선 프리페어 이벤트 소스입니다. 우선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는 거는 이 리콘사일러에 PetClinic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PetClinic이라는 커스텀 리소스의 수정 사항만 리콘사일 로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파드에 대해서도 이제 감지를 하고 실행을 해줘야 합니다. 파드가 변경되었다. 그럼 그 파드가 우리가 정의한 상태대로 되도록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파드가 뭐 제거가 되었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그 파드의 개수가 맞춰줘야 하니까 새로운 파드를 생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식의 이벤트를 받기 위해서는 이벤트 소스를 새로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파드에 대해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위에서 지금 라벨 그룹이라는 걸 작성을 했습니다. 이 파드가 수정했을 때이 파드가 우리가 레이블을 통해서 정의해둔 우리가 패클링이라는 이그 커스텀 리소스에 의해서 생성된 파드인 경우에 가져오도록 매핑을 해주는 겁니다. 이 매퍼를 가지고 오는 거고 그 매퍼를 이제 인포모라고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뭐 캐시에 있는 거랑 요구사항을 이렇게 매핑을 해서 이제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인포머에서 이제 이 매퍼를 넣어줘서 이제 파드에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할수 있도록 가져와 주는 로직입니다. 그럼 이 로직을 작성을 했으면 이제 파드에 업데이트가 생겼을 때도 이제 아래 리콘사일 로직이 실행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볼 건데 우선 파드가 현재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아까 패클리닉 스펙에 보셨으면 이제 우리가 뭐 파드를 몇 개를 생성할 것인지 파드의 버전은 뭘로 할 것인지를 쭉 적어줬는데 뭐 파드의 스펙도 적어놨죠. 성능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그 요구되는 개수와 현재의 개수를 비교를 하고 그게 다르다면 이제 파드를 더 생성해주는 로직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파드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파드를 생성을 해줘야 합니다. 크리에이터 파드를 보시면은 생성하는 로직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파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주면 되는데 그 파드에 대한 내부 구조는 우리가 아까 패클리닉이라는 서비스를 배포하니까 그 패클리닉이라는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뭐 버전은 몇이고 컨테이너 이름은 뭘로 할 거고 이미지의 주소는 뭐고 이제 뭐 성능 파드 스펙은 이 정도로 할 것이다라는 그 명세를 다 넣어서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뭐 이제 업데이트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면 되겠죠. 이 업데이트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상태를 업데이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파드랑 커스텀 리소스가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이 리콘사일 로직으로 이제 그 받아서 이제 현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고 현재의 상태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이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또 비교를 해서 다음 로직을 실행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은 현재 파드의 상태가 뭐 러닝 파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됐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그 IP를 그냥 파드 IP에다 넣어서 저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딱히 이 로직이 특별한 로직을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테스트 시연 영상을 하면서 이런 변화 사항을 좀잘 보기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길어서 이게 끝나면은 이제 업데이트 컨트롤을 통해서 리소스가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었는지를 반환해주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딜리트입니다. 이제 커스텀 리소스가 제거됐을 때이 커스텀 리소스에 의해 생성된 리소스들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거되기 전 이제 이 함수를 실행을 시켜주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파드들을 쭉 가져오는 겁니다. 이 파드가 이제 커스텀 리소스로 의해 생성된 파드에는 그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전용 레이블이 붙어 있는데 이 레이블이 붙어 있는 파드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파드들을 다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커스텀 리소스에 의해 생성된 이 모든 리소스들이 제거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직접 다 코드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로직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실패가 될 거예요, 아마. 실패가 될 겁니다. 실패가 뜨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커스텀 리소스를 우리가 가져오게끔 만들었는데 현재 커스텀 리소스에 대한 디피니션을 우리가 배포를 안 해줘서 그래요. 제가 build.cred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자바 오퍼레이터 SDK에 대한 그 의존성을 넣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CRD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스펙을 보고 직접 스펙과 스테이터스를 보고 직접 그 CRD 명세를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이 애노테이션에 넣어놓으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빌드 결과에 그 CRD에 대한 명세를 이렇게 떨궈줍니다. 떨궈주는데 이거를 우리의 쿠버네티스에 배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리소스에 이제 커스텀
쿠버네티스의 CRD에다가 그걸 넣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한번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소스 쿠버네티스 CRD에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CRD에서 이는 지금 팩클리닉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리소스가 잘 배포가 된 거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가 이제 잘 실행이 된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퍼레이터가 잘 돌고 있다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커스텀 리소스를 생성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파드가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미리 리소스를 만들어 뒀습니다. example pack클리닉이라는 pack클리닉 커스텀 리소스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따로 정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디폴트로 적용해 뒀네요. 커넥터스의 클리닉으로 생성을 하면 여기에 보시면 저쪽 모직이 도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현재는 연기였는데 디자이어드 레플리카가 두 개죠. 보시면 두 개가 떠 있죠. 두 개이기 때문에 파드를 두 개를 생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드를 한 개를 만들고 파드 두 개를 만들고 그럼 이제 업데이트 스테이터스 현재 상태를 이제 봐야겠죠. 아까 봤듯이 파드에 대한 IP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두 개가 생성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변동 사항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0번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OCTL 델리트에서 파드를 이렇게 지웠을 때 파드를 지워줘야 하는데 파드를 지웠을 때 그러면 오퍼레이터에서는 이 줄어들었으니까 디자이어드 한 값은 두 개인데 현재 한 개가 되었네. 그럼 이제 한 개를 더 만들어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로직이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은 다시 하나로 줄어든 걸볼수 있습니다. 현재 두 개였다가 한 개로 줄어들었죠. 한 개로 줄어들었는데 이제 다시 요구 사항은 두 개니까 그걸 다시 두 개로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두 개가 떠 있어야겠죠. 보시면 다시 31초 전에 두 개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 그대로 이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제 접속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파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라는 그걸 배포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잘뜬걸볼수 있죠. 이 노드 포트가 3231번인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카인드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이 노드 포트로 바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K3S나 뭐 그냥 이렇게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포트로 바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기 때문에 포트 포워딩을 해서 접근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리드미에다가 포트 포워딩 하는 거를 적어놨는데 쓰기에는 하면은 이제 로컬호스트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로컬호스트 12345번 들어가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팩클리닉이 정상적으로 접속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실습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작성한 코드는 이제 다음 링크에서 예제 프로젝트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